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새해부터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구민 모두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다짐하며 희망찬 새해를 여는 2024년 신년 인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모두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구립여성합창단이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네, 애국가 재창을 위해 올라와 주신 단원들은 무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고 계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이 동대문구민 여러분들과의 인사를 위해 특별히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신년 인사회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용 동대문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장경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한균태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동대문갑 허용범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동대문을 김경진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민선 2567기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미경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궁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복자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대문소방서 강동만 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허수정 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육군 3298부대 3대대 강상범 대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정훈 총장님을 대신하여 장태엽 재무 대외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정성영 구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지역 복지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규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두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인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수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남규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세종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호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선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성훈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연우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태민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규서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서윤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혜란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체장 및 지역 원로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이도영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 임기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주웅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의정회 박정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재향군인회 장영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 문화원 윤종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인택환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의회 강태희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의회 신재학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의회 주정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박상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체육회 유관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자치회장연합회 박주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통장연합회 김학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족통일동대문구협의회 임택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동대문구지회 윤태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동대문구협의회 강병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동대문 청년회의소 고진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상공회 석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김양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DDM 패션봉제산업연합회 장병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동대문구 의류봉제산업연합회 이순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정의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양령시협회 김월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동대문구 의회 이현주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단체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 자막을 통해 간단하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동대문갑 백금산 예비후보자님, 국민의힘 동대문갑 여명 예비후보자님, 국민의힘 동대문갑 김영우 예비후보자님, 진보당 동대문갑 오준석 예비후보자님,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김인호 예비후보자님, 국민의힘 동대문을 황문석 예비후보자님, 동대문구 보훈단체장협의회 및 월남전 참전자회 동대문구지회 구병문 회장님, 광복회 동대문구지회 차병철 회장님, 상위군경회 동대문구지회 유명선 회장님, 전몰군경유족회 동대문구지회 박원근 회장님, 전몰군경미망인회 동대문구지회 이영덕 회장님, 무공수훈자회 동대문구지회 한창식 회장님, 고엽제전우회 동대문구지회 송세영 회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 동대문구지회 이규 회장님, 6.25참전유공자회 동대문구지회 김성만 회장님, 동대문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차승환 회장님, 동대문구 한국가정어린이집 총연합회 배수진 회장님, 동대문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최경희 회장님,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동대문구지회 김화자 회장님,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정선 센터장님, 서울시 농아인협회 동대문구지회 이양심 회장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 최중석 회장님, 한국신지식인협회 김종백 회장님, 환경일보 김규천 본부장님, CNB 동대문방송 박재담 부장님, 동대문신문사 박승구 대표님, 동대문저널 조일래 대표님, 동대문포스트 조영환 회장님, 동대문국민신문 이민수 대표님, 동대문이슈 이백수 대표님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네, 혹시라도 소개 순서가 잘못되었거나 누락이 되었더라도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각동 경로당 회장님, 여러 단체 회원님, 주민자치단체 위원님, 희망복지위원님, 통장님 등 많은 내빈 및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해를 맞은 우리 구민들의 소망을 동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 분야에 계신 우리 구민들께서 올해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오며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고2가 되었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후회 없는 한 해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른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모두 다 더욱더 건강하신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날 제 주위 사람분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한 해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학생분들도 이번 한 해 보람차고 즐거운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셨지요? 한 해 동안 어려움에도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이필영 구청장님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 덕분에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올해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도움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가 말은 달라도 한 마음인 동대문구 가족센터 분들에게 2024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보행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모두들 고생하셨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현재 물가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저희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운영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많이 100만 원 선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가정 안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환경공무관은 동대문구 구민이 더욱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동대문 구민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한 해가 되길 동대문 소방서에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대문경찰서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도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탄소 중립 지원센터는 우리 주민들의 그 탄소 중립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동대문구 정원사는 꽃과 나무를 잘 가꾸어 사람이 행복한 꽃의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한 해를 만들고 많이 웃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많이 짓겠습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지으세요.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을 일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2024년도부터 도시를 계획하고 또 도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드실 때 시민들과 함께 처음서부터 같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발굴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결국 우리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구가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그런 거래일 거라 믿습니다. 모두 후자 되게 해주세요. 엄마한테 칭찬 많이 많이 받고 싶어요. 태권도에서 졸업기 따고 싶어요.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여행 많이 많이 가고 싶어요. 구민 여러분의 2024년 새해 소망을 들어봤는데요. 인터뷰해주신 분들의 소망과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동대문 구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구청장님께서 희망찬 새해를 열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PT 발표 형식으로 신년사를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구민 여러분, 동대문이 열렸습니다. 동대문구는 주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대문구청장 이필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에 귀한 손님이 오면 커다란 복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서 저희 동대문구청을 방문해 주셨는데 더 오늘 좋은 것은 오세훈 시장님이 오늘 그 생신날이시더라고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사랑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변화와 새로움이 가득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상하는 청년의 해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매력특별시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서울시로부터 36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바포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를 정비하였고 지식의 꽃밭 토지 사용과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은 서울시 디자인 혁신 공모에 선정되어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원을 받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동부권역의 중심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서울은 제가 볼 때 강남과 서부와 동부의 3대 권역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강남과 서부는 사실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동부권 개발은 우리 청량리를 중심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6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유서 깊은 땅입니다. 전통시장이 밀집한 청량리와 배봉산 그리고 서울시립대, 경희대,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장안동과 패션 봉제 산업이 밀집한 용신동 등 교통, 상업,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지역마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동대문구의 구정 목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동대문구의 핵심 전략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동대문구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대 권역별 지역 생활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권역 제2 청량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글로벌 탑5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제2권역 전농 답심리 지역입니다. 고품격 문화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제3권역 장안지역입니다. 물리호불호 개발하겠습니다. 제4권역 이문 휘경 회기지역입니다. 혁신적 청년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제5권역 용신지역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대 권역별 균형발전을 통해 구민의 삶을 서로 연결시키는 스마트 미래도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권역 제2 청량리 지역 역점 사업입니다. 글로벌 탑5 청량 마켓몰 조성과 청량리역 일대 복합개발로 청량리를 서울 동부권 랜드마크로 도약시키겠습니다. 9개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은 청량 마켓몰과 기존의 청년몰, 스타벅스 경동점을 연결해서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와 청량리역 전면부 개발을 통해 교통,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미래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경복궁에서 풍물시장 그리고 제기동 양령시까지 이어지는 서울 동북권 최호명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대구시, 제천시, 산청군 등 한방도시와 한방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경희대, 한의대 등과 함께 한방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권역 전농 답심리 지역입니다. 탄소 중립은 미래도시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금년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의결해 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대봉산 인공폭포 조성, 그리고 꽃의 도시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형 탄소중립 플랫폼을 만들어 저탄소 생활 기반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곳은 오랜 기간 방치된 담을 헐고 서울시의 도움으로 꽃을 심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공감과 영감을 준 지식의 꽃밭입니다. 서울시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우리 서울시립도서관은 2029년 개관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품 녹지 공간인 옥상 공중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 착공 전까지는 지식의 꽃밭을 구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살라니까 좀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래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기분 좋은 떨림 같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과 대봉산 인공폭포를 그린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농 답심리 지역이 동대문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권역 장안 지역입니다. 장기간 도시계획 시설로 비어있는 땅으로 묶여 있었던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과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도시공간 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랑천의 사계절 놀이광장과 야외공연장 및 맨발 황토길과 메타세콰이어길을 조성하여 걷기 좋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그리고 중랑구와 함께 중랑천의 출렁다리를 개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권역 이문, 휘경, 회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매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DDM 청년 창업센터 유니콘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공공자원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홍릉 일대를 바이오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특정개발 지정지구 지정을 통하여 메디칼 벤처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과 바이오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신성장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권역 용신 지역입니다. 패션 봉제 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고 봉제 인턴십 지원과 해외 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이태리 밀라노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패션 봉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들이 동대문구를 찾아오고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중장년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고용 불안 및 취업 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구민 여러분과 함께 달라지는 동대문구의 미래를 힘차게 걸어보겠습니다. 함께 걷는 따뜻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스마트 미래 도시, 재해 제로 안전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함께 걷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을 더 넓히며 저소득층, 1인 가구, 장애인 등 더 많은 약자와
동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출산과 육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도시는 교육의 경쟁력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120억 원을 확보하여 학교당 지원액이 서울시 자치구 1위가 되었습니다. 1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대문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세워주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그 120억 원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여러 번에 우리 구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동대문구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이병윤 의원님, 또 신미경 의원님, 남궁혁 의원님, 신복자 의원님께도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신복자 의원님께서는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동대문구에 많은 예산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인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넷째, 스마트 미래 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스마트 미래 도시는 삶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시키겠습니다. 인사 자꾸 해야 되네. 차세대 드론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및 로봇 재활 사업을 통한 혁신적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첨단 미래 기술을 생활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재해 제로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구현된 미래 도시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 제로 도시입니다. 꼼꼼한 안전체계 강화와 신속한 대응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함께 불법 시설물이 없는 오무고리 조성을 통해 도시기미관을 개선하고 동대문구를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미래는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진정한 혁신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변화의 새순을 틔우고 동대문구에 행복의 꽃, 행복의 꽃을 피워내겠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의 행복한 변화, 34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띄워진 글을 함께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대문구 미래로를 선창하면 여러분은 가자를 따라 해주십시오. 동대문구 미래로! 가자!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신 이필영 구청장님의 열정적이고 의미 있는 신년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필영 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새해 인사 말씀과 동대문구와 함께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2024년 서울시 예산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필용 구청장님 동대문의 비전을 여러분 앞에 공유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평소에 이렇게 박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동대문이 많이 변화할 것 같죠? 네. 네, 서울시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동대문에 오면 늘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초등학교 들어갈 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전국 국민학교를 입학을 해서 그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자주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아까 1구역 뭐 5구역 하는데 그 장안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장안동에 와서 또 2년 살았어요. 원래 저 집안 형편이 별로 넉넉지 못하면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동부권역에 웬만한 자치구는 안 살아본 데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동대문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장기를 보냈던 지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대문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케미도 잘 맞습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일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면 생각도 비슷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서울시에 협조적이라서 저도 동대문구에 힘닿는 대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동대문구. 네. 지금까지 이제 동대문구의 변화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 시민이시잖아요. 또 서울시의 변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현황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올해 예산을 짜면서 좀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그동안에 빚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빚을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습니다. 맨 뒤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똑같죠? 그래서 빚을 안 늘리고 줄여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1조 5천억의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살림 잘하라고 박수 쳐주시는 건 고마운데 서울시는 죽을 노릇입니다. 예, 이 와중에 신복자 의원님은 많이 챙겨오셨나 봐요. 네, 아까 박수 받으시는 거 보니까 네, 좋습니다. 동대문구 발전하는데 많은 돈이 쓰이면 좋죠. 어쨌거나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데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보듬는 예산, 약자 동행 쪽 예산은 늘었습니다. 액수도 늘고 퍼센테이지도 비율도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약자와 동행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산을 언뜻 봐도 약자 동행 예산과 안전한 서울에 투자하는 예산은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약자와의 동행 부분이 전반부고요. 매력 부분이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대문 관련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왜 약자와의 동행이냐? 이유를 보고 계십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고요. 그래서 뭐 잘 사는 분들이야 즐기면서 사실 수 있지만 이제 어려운 분들은 보듬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더군다나 이 양극화라고 그러죠. 부익부 빈익빈 점점 벌어져서 이제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려운 분들 돕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몇 가지로 나눠보는데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기초수급자 제도는 다 아시죠. 현재 제일 어려운 분들 보듬는 제도인데 이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송파세 모녀, 수원 모녀 이렇게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봅니다.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와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데, 이런 복지 제도를 틀거리부터 바꿔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한 목표로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3년짜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기초수급자 그래프고요. 이게 이제 안심소득 그래프, 완전히 다르죠. 하우상박, 벌이가 션찮을수록 많이 도와주는 걸로 제도를 바꿔서 3년짜리 한마디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가구 이상 선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됐는데 최근에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 이 중에서 주목해 주실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근로소득이 어려운 분들 가계에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얼마나 의미 있느냐 하면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일을 안 해요. 못 해요. 기회가 있어도. 왜냐하면 자격을 뺏길까 봐.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뺏기질 않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한 20% 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탈피율,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한 4%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아주 건전한 의미에서 일하도록 유도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실험을 해서 최근에 평가를 받아봤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그 노벨상 받은 한 경제학자가 오셔가지고 이런 평가를 했어요. 최근이죠. 한 보름 전에. 이 양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 복지 실험을 수십 번 해가지고 그걸로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내가 했어도 서울시처럼 설계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아주 정말 듣기 힘든 극찬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아직까지 실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지만, 이 안심소득 실험이 지금 같은 추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몇 년 뒤에는 이른바 복지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어저께 9시 뉴스인데 갖고 왔는데요.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근로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지원 대상에서 바로 빼지 않고 지원 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인데, 근로의욕을 꺾지 않아 대상자 4.8%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늘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나온 거라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인용을 했는데,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게 4.8%, 소득이 는 게 22%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죠. 이제 부모가 맞벌이 하러 나가고 아이들 돌볼 여력이 없는 집은 아이들이 선행학습이 안 되니까 좋은 대학 못 가죠. 좋은 대학 못 갈 확률이 높으면 좋은 데 취직할 확률도 낮아지고 등등등등, 이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어디서든 끊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의 서울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교육비 쓰는 게 10배 이상, 뭐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집도 있죠. 부잣집은 사교육비로 뭐 몇백만 원도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합니다. 강남에 누구라도 듣고 싶어 하는 최고급 학원, 뭐 메가스터디니 뭐 많잖아요. 그런데 일타 강사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듣게 해준다. 교재비가 비싸서 못한다. 교재도 대준다. 대학생, 대학원생들, 옛날로 치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1년 전에 입시 결과인데, 아마 이번 입시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4분의 1, 25% 가정에 혜택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0%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점차 혜택 범위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성적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일상도 달라지고 학교도 달라지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달라져서 중학교 2학년이 돼서는 학급 회장 선거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좋은 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이제 학급 부회장이 돼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재미가 생기니까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기고 하니까 이제 서울 가고 명제교육원 자기 가고 싶다고 지원을 해서 그때 시험도 공부해서 합격해서 다니고 있어요. 아마 한 가지 사례만 봐도 이 서울론이 뭐구나 아실 수 있겠죠. 제 얼굴에 얼굴을 가려놨죠. 예, 선관위에서 제 얼굴이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가렸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 얼굴 내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선관위에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가서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이건 뭐 보시면 아실 텐데 임대주택을 고급화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도 좀 시켜야 되고 임대주택 고급화를 선언했는데 이건 뭐 보시면 금방 아실 테니까 서울시가 이미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동대문구는 비교적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짓고 고품질화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까지 순서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신성기획이나 모아타운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보고 넘어가고요. 청량리 일대부터 이 동대문구의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서 내 경제 형편에 맞는 각자의 경제 형편에 맞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주거 정책의 원칙이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 뭐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사회 안전망도 보시면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아마 이런 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식사 대접하는데 줄을 쭉 세워가지고 식사 대접했잖아요. 노숙인 쪽방촌 얘기입니다. 또 뭘 나눠드려도 뭐 들어왔습니다 하면 줄 쫙 세워가지고 날이 더우나 추우나 그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존감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요즘에 끼니를 거르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식사를 대접하면서도 필요한 걸 나눠드리면서도 또 심기일전 하도록 교육을 받게 해드리면서도 그분들의 인간의 존엄성, 다시 말해서 자존감을 최대한 존중해드리면서 이런 식사도 대접하고 나눠드릴 것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원칙이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시립대 총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이분들 노숙인 또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코스를 시립대와 건국대 두 군데 위탁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요 사진이 특이하죠. 노숙인 분들한테 저렇게 다 학사모를 씌워주셨어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시립대 총장님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어르신들 조금 예산 어떻게 쓸지를 정리해 봤는데 하나만 설명드리면 요즘에 휴대폰 쓰시는 게 너무 어려우세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식사 주문하려는데 키오스크 앞에 가서 이렇게 터치 스크린 하다 보면 뒤에 서 있는 젊은 친구들 눈치도 보이시고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어디나 지원단을 비롯해서 찾아가는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런 그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있다 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 약자동행 조례를 만들고 약자동행 지수를 만들어서 약 50개 정도로 나누어서 세심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어르신들을 잘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약자동행 지수에 담아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지수를 놓고 이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게을리 잘 못하는 거고 지수가 올라가면 잘하는 거로 보시면 그렇게 딱 수치화 해놓으면 이제 이게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담아서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자, 지금까지 약자 동행 부분이고요. 매력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매력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이 도시 경쟁력 순위를 보면 금방 이 매력이 어떤 뜻인지 아시게 됩니다. 한 도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그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기업도 들어오고 기술도 들어오고 자본도 따라 들어와서 경제력이 풍성해져야 일자리도 생기고 먹고 살만한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도시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서울시가 전 세계 도시 중에 도시 경쟁력 순위가 한 12, 11위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평가 기관이 여러 개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일 후하게 평가해 준 데가 일본의 모리재단이 서울시를 7위 설정을 해준 게 지금 2년 됐습니다. 제 목표는 임기 중에 5위까지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만드는 방법인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재미있어야 많이 살러 오고 투자도 하러 오고 기술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숙, 근엄, 진지하기만 한 서울을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풀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광화문 광장을 가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터 페스타를 한다는 걸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서 많이 즐겨주시면 되고요. 여기 가까운 DDP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겨울축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이제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미래형 풍요로운 도시가 됩니다. 제가 우리 K-컨텐츠 덕분에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이 이제 그런 도시가 돼가고 있죠. 몇 가지 투자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작년까지 뉴욕필을 지휘했던 야판츠베덴, 전 세계적인 거장이죠. 여기 클래식 팬들도 계실 텐데 이 양반이 이제 올해부터 5년 동안 서울시향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벌써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발레단을 창단 중이고요. 서울시내 곳곳에 조각품이 많이 늘어났고요. 뭐 이런 투자들을 통해서 기초를, 문화예술의 토양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책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저기 써있네요. 서울광장에 주말이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추운 날, 더운 날 빼고는 주말이 매주 이렇습니다. 처음에 금요일, 토요일 하다가 금토일 하다가 지금은 목금토일 나흘을 합니다. 광화문 광장까지 확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강까지 한강까지 이렇게 그 넓혀놨는데 이제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분 좋으시게 한마디 그 정보를 드리면 저기 한 번에 서울광장에 5천 권 꺼내다 놓는데요. 빌리는 절차도 없고 반납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뽑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갖다 놓으면 책 읽고 가져가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도 한데 하루 평균 몇 권이나 없어질까요? 5천 권 중에. 작년 1년 평균을 내니까 한 권 없어져요. 한 권. 여러분이 이렇게 시민의식이 정말 높은 시민들 덕분에 이런 사업을 뭐 청계광장에서도 하고 한강변에서도 하고 지금 계속 넓혀갈 수 있는 겁니다. 한강 레상스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상암동에 들어서는 트윈 링인데 이제 이런 그 경치를 볼 수 있는 캐빈이 두 겹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작아 보여도 저게 지름이 180m. 그러니까 63빌딩 크기 정도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서울의 명물이 하나, DDP만큼 멋진 건물이 하나, 건축물이 하나 생길 거고요. 서울항을 만들어서 한강에 배가 많이 떠다니게 할 겁니다. 한강이 굉장히 적막강산이죠. 예. 여기 이제 노들섬인데, 노들섬이 아주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한강에 리버버스가 다니게 됩니다. 올 9월이면 타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게 200인승인데요. 아주 뭐 속도도 빠르고 소음 진동 없고 냄새도 없고 아주 기가 막힌 배입니다. 서울에는 332km의 물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핫플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홍제천에 있는 이 핫플이 지금 한 300만 뷰가 나올 정도로 뭐 아주 핫플인데 이런 곳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습니다. 요건 이제 서울의 산업인데요. 제일 서울에는 공장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제조업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산업부터 뷰티산업까지 이 네 가지의 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산업 역할을 하는데 하나하나 잠깐 보면 창조산업이라는 건 디지털 IT 기술이죠. 쉽게 얘기하면 IT 기술과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이제 그게 먹거리 산업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여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를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이런 산업들이 바로 그런 효자 먹거리들입니다. 금융 순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최근 급상승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나라가 경제 발전하려면 제조업과 금융업이 같이 선순환 구조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금융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굉장히 다행이죠.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 노려보낸다 그러니까 똑 떨어졌어요. 1위가 최근에. 어쨌든 10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호탈 홍콩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안 가고 서울로 오도록 만들겠다 하는 게 서울의 목표고요. 관광산업이 또 중요합니다. 저기 표에 보면은 외국은 평균 한 10%에서 20% 정도의 GDP를 관광산업으로 창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흘러넘쳐서 서민경제까지 돈을 다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목표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강변에도 만들고 뭐 DDP도 만들고 세비섬도 만들고 광화문광장도 놀거리를 만들고 이제 이런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 얘기인데요. 경부고속도가 사라지고 그 밑에 대심도, 중심도 터널이 뜰립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변화가. 서울 시내에는 자율주행 버스, 택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빅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이미 운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2, 3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2, 3년 뒤부터는 상용화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3개월 전에 발표했죠. 서울의 기후동행 카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카드입니다.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1월 27일부터 여러분 이용할 수 있게 곧 발매가 됩니다. 며칠 안 남았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버버스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마 리버버스를 같이 이용하려면 몇천 원 더 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민들께 교통은 복지다 이런 관점에서 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는 정책이 이제 올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UAM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3, 4년 뒤부터는 하늘을 나르는 택시도 상용화 되기 시작한다. 저희들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새로 건물 지으면 이제 건물 위에 이 버티포트가, 이제 헬리포트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서울의 브랜드 전략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 마이 서울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사흘 전에 재하의 종 때 전 세계 파워 유튜버
구독자 수가 보통 뭐 5천만 명, 막 3천만 명 이런 분들이 부터 시작해서 한 3천 명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했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아이고 돈 많이 썼겠네 뭐 이런 댓글을 봤는데 돈 많이 안 썼습니다. 한 외국에서 들어온 유튜브 파워 유튜버, 그러니까 서울을 생방송 영상을 송출하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한 1,5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구독자 수가 많은 25명한테만 비행기 값 숙박료 좀 대줬고요. 그 외엔 다 본인 돈으로 들어왔어요. 잘 모르고 하는 비판인데 어쨌든 서울을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매력도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워 유튜버 3,000명을 합하니까 단순 합산하면 구독자가 30억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연말에 타종식을 전 세계에 중계방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파워 유튜버들을 제아의 종을 같이 쳤는데요. 이제 이걸 왜 설명드리냐 하면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이고 쌓이면 서울의 브랜드력이 상승하고 브랜드력이 상승하면 우리는 어차피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고 많이 팔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 하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뭐 그날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동대문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격이 돼서 전체 큰 틀에서의 예산은 이렇게 동대문에 배정이 됐고요. 요거는 확정된 설계안입니다. 동대문구에 지어지는 아마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조와 고맙습니다. 아까 지식의 꽃이라고 그랬나요? 그 자리에 이렇게 멋진 도서관이 들어오면 아마 동네가 확 바뀌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변 감성 공간 지천변에 만든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시고요. 아까 그 청량리 일대의 시장들을 확 바꾸겠다 하는 계획을 이미 구청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업에 이제 올해 용역비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는 이미 시작이 된 거는 알고 계실 테고요. 동북선 경전철 지금 이제 순항 중입니다. 지금 한 그 공정률이 한 30% 내외 정도인 걸 확인하고 왔는데요. 아마 그 26년 7월이면 개통이 될 겁니다. 시립대의 캠퍼스타운 사업은 이제 창업공간을 서울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동대문구에는 홍릉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를 앞으로 미래에 이끌어갈 산업은 바이오라고 그러죠. 지금은 반도체가 아주 그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이오로 갈 거다. 그 대표 공간이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에 있는 겁니다. 바이오 산업이 미래 산업이다 하는 걸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고 동대문에 투자하는 서울시의 대표 사업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동행 매력특별시를 만들어가는데 동대문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필영 구청장님과 함께 서울시가 노력해서 여러분 경제도 좀 풍성하게 살림도 좀 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벌어서 드린 돈이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의 인상 깊은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님의 생신도 다음은 동대문 갑 안규배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아유 많이 가셨네.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화합니다. 그동안
전임 유동열 구청장이 씨앗을 뿌려놓은 것을 현재 우리 이평영 구청장님께서 그 씨앗을 뿌린 걸 수확하고 알찬 알곡을 맺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의 각급 지도자께서 다 모셨습니다. 새해 아주 2024년 연부역강한 젊은 푸른 용의 해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고 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수술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여러 가지 고물가 고금리 현상 또 거기다가 안보 불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평화와 번영과 발전이 그걸 메꾸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면서 금년 한 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사회 여러 지도자께서 어깨에 어깨를 걸고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도 신의 한 수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동대문 을 장경태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인 만큼 값진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힘들 때는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아픕니다. 네,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또 당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민주당의 안들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전액삭감, 뭐 임대 공공주택 예산 전액삭감 등을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3,500억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금 6,600억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많이 깎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1,000억 원 증액했고요. 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삭감했던 부분을 단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이 춥고 배고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또 우리 동대문 또 주민이셨던 분으로서 너무나 환영하고 또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서울대표도서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년 착공 예정이었고 25년 완공이었습니다. 2년간의 공사기간이었으면 충분했었는데 26년 착공에 29년 완공으로 4년이나 늦어지고 또 4년이나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년에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물론 이제 이필용 구청장님께서 고생고생 또 꽃을 심으셨는데요. 우리 구청장님 고생 안 하시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이필용 구청장님 또 안규백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대문구 주민 모든 분들 2024년 행복과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힘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의회 이태인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의회 의장 이태인입니다. 보람과 아쉬움이 남는 2023년 개면년을 저물고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한 화합의 자리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과 국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는 국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찬성드리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라고 모든 것이 급격히 좋아질지는 없겠지만 터널이 끝이 있고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늘 있는 것처럼 희망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통합된다면 우리 모두 어떤 난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동대문구의 의원 모두도 동대문구청과 함께 국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현장 중심으로 발로 뛰며 오직 동대문 구민 일을 동대문 구민을 섬기며 열심히 여러 편의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총례회를 맞이하여 밝고 희망찬 동대문 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망의 2024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올 한 해도 대망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동대문 갑 허용범 당협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국민의힘 동대문 갑구위원장 허용범입니다. 정말 여기 올라와 보니까 뒤에 다 가셨네요. 자, 우리 시장님 이 시정 브리핑, 우리 구청장님 구청 브리핑, 구정 브리핑을 정신을 놓고 정말 들었는데, 예, 제가 기자 생활 포함해서 한 30년 이상을 이런 행사장에 왔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구청, 구 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해 주시는 거, 저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 이렇게 기다리다가 시장님 말씀 끝나니까 쭉 나가신데 우리 시장님 정말 이렇게 오셔가지고 서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시죠. 그리고 저도 여기 당협위원장 하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장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이필령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원래 그야말로 청룡의 해처럼 제가 용띠입니다. 제가 용띠인데 청룡의 그 해 말 그대로 푸른 기운, 용의 그 상스러운 기분을 듬뿍 받으셔서 1년 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또 되게 가정이 행복하고 아이들, 자녀들도 잘 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더욱 평화롭고 안전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고 유일하게 발전 안 하는 우리 정치도 제발 좀 올해는 좀 변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동대문 을 김경진 당협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다 가셨네. 어쨌든 시장님 그리고 청장님 두 분의 발표를 들으니까 최소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읽힙니다. 행정정치 지도자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일단 두 분이 생각이 많구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심 되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작년 한 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청룡인데 올해는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경제부처에 있는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경기도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그러고요.
아마 조선도 한 4, 5년치 수주가 이미 끝나 있다 그러고요. 방산도 꽤나 많은 양의 수주가 쌓여 있다 그러고요. 자동차 산업도 의외로 수출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실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는 굉장히 거시경제 구조가 안 좋았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 같은 분도 얼굴이 붕 뜹니다.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돈은 많이 써야 되는데 신복자 의원님은 우리 동네에 예산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 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 수출이 많이 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지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아집니다. 오세훈 시장님 얼굴이 펴지고 이필영 구청장님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뛸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가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그런 세상이 아마 올해는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24년에 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서울은 조금 비껴가 있지만 인구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마 서울도 초등학교 폐교가 시작이 될 겁니다. 중학교 폐교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4, 5년 후부터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놈을 작년 하반기부터 저도 계속 공부하고 써보고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뭐든지 뚝딱입니다. 번역해주고 통역해주고 뭐 하여튼 정말로 대단한 물건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 같고 그러면서 일자리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행정 정치 지도자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고가 납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뭐냐? 우리가 쿠팡에 의해서 동네에 있는 조그만 소매 가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로 물건 사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싸고 쓸만합니다. 물건 가격은 반절 내지 3분의 1입니다. 한국에 이미 G마켓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쿠팡을 앞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매상, 소매 유통상이 쑥대밭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다 준비를 해야만 2년, 3년 후에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안전망을 갖추고 일상생활을 해내갈 수 있습니다. 이게 2024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청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총장님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올해 나는 이런 방향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을 보니 저기 안심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변화의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적으로 싸울 때는 싸우지만 그래도 합심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또 이겨내 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2024년에 대한민국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2024년 새로운 번영과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새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다 잘 되시고 저도 잘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축사의 자리를 더 마련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신년 인사회를 축하하기 위한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동대문 구림 여성합창단은 1992년에 창단하여 전국합창 경연대회, 세계합창 올림픽 등 국내외 합창 경연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전파하는 동대문 구립 여성합창단의 축가를 통해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곡은 축배의 노래와 라테츠키 행진곡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앞서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한번 기대를 잔뜩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구립 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악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여성합창단과 여기 계신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의미로 함께 희망의 나라로를 부르겠습니다. 멋진 무대 꾸며주신 구립 여성 합창단원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이제 무대 바깥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희망이 가득 찬 노래를 부르니까요. 2024년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네, 이필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대문구 전 직원은 올 한해도 쾌적한 환경, 안전한 터전, 투명한 행정을 기치로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내빈께서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신년 인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